안녕하세요. 저는 귀산초 5학년 문채연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신박한 걸 소개해드릴 건데요. 바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내 맘대로 AI 스피커입니다.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? 네,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또 KT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스피커는 KT에서 만들었는데요. 게다가 KT 기가 지니 AI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AI 스피커입니다. 아주 신박하죠? 과연 제가 성공할까요?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. 짜잔!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. 간단해 보이네요. 여기에는 라즈베리판과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켜줄게요. 그 다음 고무지지대를 이용해 HDMI 코드 위에 붙여줄게요. 그 다음 스피커를 끼고 스피커 커버를 고정시켜줄게요. 아케이드 스위치를 연결시켜주고 마이크 보드를 양념 테이프로 붙여준 후 마이크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시켜줄게요. 이렇게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은 혹시 세종대 왕이 조선시대 몇째 왕인 줄 알고 있나요?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? 이럴 때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. 지금부터는 아까 만들어 보았던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서 정보를 묻고 답하는 과정을 만들어 볼게요. 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있는 라즈베리 보드는 컴퓨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보드에 모니터를 연결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블록코딩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질문에 답할수록 만들어 볼게요. 지니야, 사과. 실제로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저렇게 작은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컴퓨터 역할을 하고 코딩을 통해 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인공지능 스피커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이상 귀산초등학교 사제 동행 인공지능 동아리였습니다. 미경으로 속상을 쓰는 거.